나의 삶은 간절했습니다. 인생이라는 파도 위에서 흔들리고 부딪히던 그때, 나아가지 않으면 가라앉는다는 절박함 속에서 만난 유니시티. 해내야 한다라는 간절함으로 세상을 향해 달리던 나는 마침내 유니시티와 함께 저 멀리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앞에서 걷는다는 것은 내 삶이 누군가의 인생의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 다짐을 실천하며 다가온 길이었기에 저는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성장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가의 근육은 실패와 거절이 쌓여 굳은 흔적이라고 합니다. 딱딱하게 굳은 그 근육은 오직 나만이 풀어낼 수 있는 어려운 숙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매일 점검하고 다시 시도하는 것. 그것이 일상이 되면 반드시 보상은 따라옵니다. 위기 속에서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준 회사와 파트너 덕분에 경제적 여유, 시간적 자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행복,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나의 행복을 타인과 나눌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론 거센 파도와 폭풍이 그 길을 막아서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 성공과 행복이 있고 함께라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가는 이 길에서 앞선 이들에게 힘찬 응원의 목소리로, 지쳐있는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의 목소리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보듬어 주는 것이 저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오랜 간절함과 인내로 쌓아온 오늘, 우리는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이 멀게만 보였던 저 경계를 넘어서려 합니다.